네. 오늘의 테마주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PB파마에 대해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맞아요. 종목이었는데 네. 그와 관련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담당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실제로 국내 5송 단지에 생산 공장이 1공장은 이미 있고 네. 이번에 그 공모 자금으로 인해서 2공장을 계속해서 이제 증축을 하는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이제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셀트리온도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이제 3인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름을 또다시 변경을 했지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본사는 또 싱가포르에 있었던 상황인데 실질적인 국내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해 주는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했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네. 바이오 사이언스 쪽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청약에 응했지만 네. 사실 떨어지는 종목이 자기 앞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량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분노했던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온갖을 동원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렇죠. 상황이 있죠. 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기록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1.74% 조금 하락하는 상황인데요. 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긴 호흡으로 일단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허셉틴이라고 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로직스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시장이 7조 원 정도인데 이미 진출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후발주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오 시밀러는 화학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시밀러 굉장히 유사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품질에 있어서는 어떤 의약품이 원료 의약품과 비교했었을 때 가장 유사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유사성에 있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기준에 나와 있는 출시된 의약품 가운데서는 좀 단연코 굉장히 그 유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주요 그 유통망을 확보를 해서 얼마만큼 마케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뒤늦게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 크게 올리면서 또 실적이 큰 폭으로 나타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또 로직스 회사에서도 아마 그 많은 부분들을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장까지 네. 증설을 하는 걸로 봤었을 때에는 아마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유럽의약품청에다가 지금 품목 허가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품목 허가가 이게 별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가 네.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매출이 아예 없었던 회사가 아니라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